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 중 하나인 오직 성경으로를 주제로 한 뮤지컬을 소개합니다. 문화현장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전해져야만 하는 이야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얘기.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을 전하던 청년이 끝내 화형을 당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인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톨릭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일반 신자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힘쓴 영국 종교개혁의 선구자 존 위클리프의 후손들. 카톨릭 기득권자들은 이들에게 경멸의 의미를 담아 독버섯과 중얼거리는 사람이란 두 가지 뜻을 가진 롤라드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롤라드들은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소지할 수 없는 당시 영어 성경을 암송해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여서 성경을 외우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러면 그때 광장에 모였던 많은 서민들이 또 미리 연락을 받은 친척들이 나와서 그 읽는 외우는 성경을 받아 적는 거죠. 그래서 그 즉석에서 성경을 만들어서 다시 배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화행동 아트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오직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롤라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 더 북을 1년 동안 무대에 올립니다. 뮤지컬 더 북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의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에게 말씀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